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춘망에서 중세 국어의 특징을 알수 있는 문법적인 요소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처음부터 볼 건데, 나라히 파망하니로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나라히라고 하는 데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나라, 왜 나라이가 아니라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조사가 이였다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뭐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나 용비어천가 같은 걸 배울 때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나라 히로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중세 국어에는 히읗 종성체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히읗 종성체언. 이 히읗 종성체언은 뭐냐면 체언은 명사잖아요. 네, 이 명사 뒤에 히읗이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라 이것만 쓰고 싶어. 우리나라 이렇게 나라만 쓰고 싶으면 이렇게 나라로 나타나. 그런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특정 자음이랑 시작하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랑 결합할 때는 히읗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라 이 이걸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면 이 나라 히읗이 등장해서 이랑 결합하면 나라 히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라에 을을 결합하잖아요. 을을 결합하면 나라 흘 이렇게 나타나고, 나라 도 이거랑 결합한다고 하면 나라 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나타날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나라는 원래부터 나라 히읗, 이 히읗이 나라라는 명사 뒤에 따라다니는 애였다. 그래서 이런 걸로 우리는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나라 히에서 알수 있는 1번이에요. 1번. 1번 나라 히에서 알수 있는 거는 바로 나라라는 명사가, 나라라는 체언이 히읗 종성체언이었기 때문에 이 이랑 주격조사 이와 결합했을 때 히로 나타났다. 나라 히의 형태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라 히에서 나라는 그래 알았어. 나라는 주격 뭐지? 이거 히읗 종성체언이니까 나라 히읗으로 나타난다는 거 알았는데, 그러면 히의 이는 뭐냐? 이는 아까 뭐라 그랬죠? 주격조사라 그랬죠? 주격조사는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랑 짝대기랑 생략 이렇게. 그런데 주격조사가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이로 나타나. 지금 이 히읗 종성체언인 경우에는 히읗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로 나타나서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죠? 그런데 부모라고 이렇게 모음으로 끝나는 말이랑 결합할 때는 부모 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짝대기로만. 그런데 또뭐 이렇게 새 이런 식으로 짝대기로 끝나는 이렇게 이런 거를 우리는 반모음이라고 하는데, 이 반모음 이로 끝나는 명사 뒤에서는 주격조사가 생략돼서 나타나지 않는다. 요거예요. 자, 그래서 나라 히에서 알수 있는 것두 가지. 첫 번째는 1번에서 알수 있는 것은 히읗 종성체언과 주격조사 이가 결합해서 나라 히 라는 형태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은 뇌콰인데요. 뇌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볼게요. 뇌라는 명사가 뭐기 때문에 히읗 종성체언이었기 때문에 과랑 결합했을 때 어떻게 나타난다? 뇌콰 이렇게 축약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나라 히 같은 경우에는 이가 뭐였기 때문에 모음이니까 나라 히 이렇게 히읗이 그냥 이렇게 모음이랑 결합해서 나타나는데, 뭐뇌콰 같은 경우는 과가 기억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히읗하고 기억이 축약된 형태, 그죠? 축약된 형태로 나타나면 뇌콰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번, 2번은 끝났습니다. 1번에서는 히읗 종성체언, 그리고 주격조사 이, 그리고 2번에서는 히읗 종성체언, 그죠? 히읗 종성체언. 자, 그 다음에 3번인데요. 아이고, 3번인데요. 3번이 가람뿐 있고, 요건데, 3번은 어떻게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가람이 지금, 현대 국어로 가람이 강이에요, 강. 그런데 강이라는 말은, 자, 가람이라는 말은 강이라는 말의 순우리말이었고요. 고유어 순우리말이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강 있잖아, 강. 이 강은 이렇게 쓰이는 한자예요, 한자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가람은 고유어였고 강은 한자어인데, 이 고유어와 한자어의 경쟁에서 누가 이겼다?
지금 현대국어를 생각해 봤을 때 얘는 없어졌잖아. 그지? 얘 없어지고 얘만 쓰이잖아요. 그래서 아, 한자어가 이겼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립에서 한자어가 경쟁해서 한자어가 이기고 고유어가 져서 밀려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강인데 이 강의 고유어다. 요거 일단 체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잣안 봄에 이랬는데 안 이걸로 4번으로 할게요. 이 4번은 뭐냐면 자, 4번은 안 있잖아요. 안. 인을 나타내는 영어 인을 나타내는 안. 성안봄에 이건데 이 안에 보면 시옷이 결합해 있어. 그치? 이 시옷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시옷은 바로 관형격조사. 관형격조사인데 관형격조사. 관형격조사가 뭐냐? 현대국어에서 의죠. 누구의? 나의 친구. 나의 집 이렇게 될때 의가 바로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격의 역할을 하는 관형격 조사다인데 중세국어에는 의뿐만이 아니라 뭐도 있었다? 시옷도 있었다. 그래서 무정명사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무정명사 뒤에서는 의가 아니라 시옷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성안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안의 봄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의가 바로 시옷으로 나타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시옷은 관형격조사 시옷인데 이 경우에는 이 관형격조사가 의가 아니라 시옷으로 나타난 이유가 아니, 성안이라는 말이 뭐니까 무정명사이기 때문에 무정명사이기 때문에 시옷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봄에도 볼게요. 이걸 5번이라고 일단 체크를 해볼게요. 자, 5번. 이 봄에는요, 우리가 봄에를 이제 형태소를 분석을 해보면 봄에 이거를 이어적기 해서 봄에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게 맞아요. 맞는데 보통 이렇게 생긴 조사는 우리가 관형격 조사, 의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누구의 할 때, 봄의. 근데 여기서는 해석을 해보면 성안의 봄에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봄이라는 계절, 봄에. 그러면 이걸 현대어로 하면 봄에가 되기 때문에 이 에가 뭐냐면 얘는 관형격이 아니라 부사격이죠. 어디 어디에 이런 거, 그죠? 아니 뭐 어디일 수도 있고 언제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다. 그래서 이 의는 관형격 조사 의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형태가 지금 마치 관형격조사 의처럼 보인단 말이지. 그런데 관형격이 아니라 부사격조사다. 얘는 부사격조사 의가 사용되었다. 이거예요. 의. 그러니까 N인데 의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할수 있냐면 이어잡기 하고 있잖아. 봄의 이건데 봄에 이렇게 썼으니까 얘는 앞에 거를 뒤로 이 앞에 있는 미음을 뒤로 넘겨서 썼으니까 얘는 이어적기 연철 표기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6번. 아이고. 6번 풀와 이걸 6번으로 할게요. 자, 6번에서는 또두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나 내가 배우는 사람이면 너무 싫을 것 같아. 내가 지금 하면서도. 아니 저는, 아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다 문법은 한 번만 제대로 공부를 해놓으면, 이뭐 다른 자료 지금 제가 이거 찍고 있는데 아무 자료 없이 지금 그냥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머릿속에 이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말하는 입장에서는 쉬운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날까? 진짜. 네, 미안합니다. 네, 쓸데없는 소리에서. 네, 아무튼 10분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짜증나는 거. 자, 이 6번은 풀완데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뭐냐면 왜 풀일까? 이거죠. 풀.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풀인데 옛날에 중세국어 때는 풀이었던 거야. 풀. 그럼 도대체 이 차이는 뭘까? 자, 옛날에는 물, 불, 풀, 뿔 이거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 이렇게 생겼어. 물, 불, 뿔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이게 지금 다 바뀌어가지고 풀이 되고 물이 되고 불이 되고 불 그리고 얘는 뿔이 돼서 뿔.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러면 얘가 얘로 변한 거, 지금 중세국어 때 얘네들이 요걸로, 현대국어에 요걸로 변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으 발음보다 이 미음이나 비읍 같은 요런 음을 우리는 입술 소리라 그래요. 이 입술 소리랑 발음하기에는 으보다는 이 입술을 동그랗게 마는 우가 더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으가 우로 바뀌는 현상을 겪었는데 그 이름을 원순 모음화라고 해요. 원순 모음화.
원순몸화라는 거는 이름 그대로 원순, 입술을 동그랗게 한다. 입술을 동그랗게 하는 게 뭐냐면 오나 우죠. 오우. 이 오와 우를 원순모음이라고 하는데 평순모음이었던 으가 원순모음인 우로 바뀌었다. 이걸 원순모음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플로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원순모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플와에서는 원순 모음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막 대강 공부해서 아, 원순 모음화라고 했는데 원순 모음화가 나타난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원순 모음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타나기 전이다. 적용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플와에서는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모습을 알 수 있고 자, 두 번째 또 뭘 알 수 있냐면 자, 뭘 할 수 있냐면 왜 풀과가 아니라 풀와일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자, 지금 현대국어에서 와하고 과가 있죠. 그죠? 뭐뭐와 뭐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책상과 의자, 의자와 책상 이럴 때 와하고 과를 사용하는데 어떨 때 와를 쓰고 어떨 때 과를 쓰냐면 책상 과잖아, 그지? 자음 뒤에서는 과를 사용하고 자음 뒤에서는 그리고 의자와 책상 이럴 때는 모음 뒤에서 와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음 뒤 근데 지금 풀와 이건 리을은 자음이잖아. 자음인데 우리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경찰과 이렇게 할 때 과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과가 아니고 와가 왔어. 아, 그러면 이 와와 과의 쓰임이 현대국어랑 다르구나, 달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모음 뒤에는 와가 맞아요. 중세국어 때도. 그리고 자음 뒤에도 과가 맞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리을 뒤에서는 와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음 중에서 리을 빼고 과가 사용되고 리을 뒤에서는 와가 사용되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풀와에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중세국어적인 특징은 원순 모음화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와의 쓰임이 지금은 와만 모음 뒤에서만 와가 나타나는데 자음 리을 뒤에서도 와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조사 와가 사용되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깊했도다 이것도 보면 깊어 있도다 이거예요. 깊어 있도다. 근데 피읍이 어디 갔어? 뒤로 넘어갔잖아. 그치? 넘어갔어. 그래서 깊어 있도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랬는데 이 깊이 넘어가가지고 그제 깊했도다 이렇게 썼으니까 이어적기 사용했구나. 이어적기를 어떤 학교에서는 연철이라고 가르치는 학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체크해 놓을게요. 연철 이어적기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8번으로 가볼까요? 고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꽃이 이거잖아. 꽃이 이것도 뭐야? 이어적기죠. 너무 쉬워. 그죠? 이어적기. 눈물을 이제 나왔어. 이제 9번. 네. 눈물을 나왔습니다. 저라면 이거 문제됩니다. 네. 9번. 자, 이 9번 눈물은 뭐냐면 눈물 여기서 할 말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눈물은 눈 시옷 물이잖아요. 그쵸? 눈 시옷 물이야. 근데 아까 시옷 뭐라고 배웠죠? 관형격 조사 시옷. 그쵸? 관형격의 시옷이 사용되었다. 자, 그래서 눈 스물이니까 이 시옷은 관형격 조사로 사용됐는데 아까 어떨 때 관형격 조사 시옷이 사용된다 그랬죠? 기억이 나나요 혹시? 앞에 있는 명사가 무정명사일 때 사람이나 동물이 아닐 때 시옷이 사용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형격 조사 시옷이 사용되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눈물 두 번째 이거예요. 물.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물이 아니라 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원순 모음화가 있었다 없었다. 원순 모음화가 없었다. 아직 적용이 안 됐다.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눈물을 또 형태소를 분석해서 써보면 눈, 시옷, 물, 그리고 을이죠. 그쵸? 눈물, 을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눈물을 이렇게 적었어. 당연히 무슨 적기야? 이어적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가끔씩 이제 문제 좀 약간 치사하게 내는 선생님들은 저 몇 번 봤는데 네, 문제를 약간 치사하게 내는 선생님들은 눈물을 이거를 가지고 이게 이제 썼더니 눈 시옷 물을 이게 썼잖아요. 를이 쓰였네? 이렇게 문제를 낸다는 거야. 을이 쓰인 거잖아. 사실은 을이 쓰였어. 목적격 조사로 을이 사용된 건데 이거를 리을을 이어적기를 했더니 마치 를처럼 보인단 말이야 이게. 그치?
목적격 조사에 을, 를이 있잖아. 근데 을, 를 중에서 을이 아니라 를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얘는 뭐다? 을이다. 을. 근데 을인데 이어졌기, 리을을 뒤로 넘겼기 때문에 연철 표기했기 때문에 를처럼 보이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눈물을 해서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관형격 시옷, 자, 두 번째 원순모음어가 적용되지 않았다. 자, 세 번째 이어졌기를 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 뭐였죠? 목적격 조사로 를이 사용된 게 아니라 을이 사용되었다.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9번 했고요. 자, 10번으로 갑니다. 10번. 자, 아, 제가 비염 때문에 콧물을 좀 먹어요. 네. 자, 그러면 10번을 볼게요. 여의어슘을 요거를 이제 볼 건데 이거는 학교에 따라서 다루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안 다루는 학교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여의어슘을은요. 여의다가 이별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희 엿움 을 이걸 거예요. 아마 여의였음을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별하였음을 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별하였다 까진 괜찮아. 근데 움은 뭐야? 움은 뭐냐면 옛날에 중세국어 때 사용되던 명사형 어미는 현대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가 하고 기가 있어요. 근데 음이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는 음이 아니라 옴이나 움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옴, 명사형 어미, 움이 사용된다. 근데 여기에서는 움이 사용되었다. 왜 움이 사용되었냐면, 요 앞에 있는, 모음들, 여, 의, 여, 이런 모음들이 다 음성 모음이기 때문이에요. 음성 모음. 음성 모음 뒤에서는 명사형 어미로 움이 사용되고, 양성 모음 뒤에서는 명사형 어미로 옴이 사용되더라.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모음조화라고 해요. 우리 모음조화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앞에서 뭐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런 거 할 때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모음조화는 모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 그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조화를 이루고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조화를 이룬다. 그럼 양성모음 모음은 뭐냐? 아래아, 오, 아 이런 애들이 양성 모음이고 음성 모음은 으, 우, 어 이런 애들이 음성 모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 의, 뭐야? 여 이런 애들은 다 어랑 관련 있는 애들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다 음성 모음이에요. 그래서 음성 모음이라서 움이 결합한 거죠. 음성 모음인. 그래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구나. 자, 그래서 10번에서 말할 수 있는 거는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진다라는 것과 명사형 어미 움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도 볼게요. 11번은 아주 간단해요. 슬, 후, 니. 이거는 나중에 이게 근대국어 시기 때 한번 다시 이 춘방이 번역이 될 때 슬, 호, 니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아마 그럴걸요? 맞다. 슬후니, 그죠? 자, 그런데 슬후니라고 나타난 거는 으, 우, 이게 지금 뭐예요? 둘 다 음성 모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음성 모음끼리 결합하는 모음 조화 현상이 아주 잘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후니는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새, 새를 볼게요. 새, 12번. 12번, 이거 계속 나오는 건데 뭐죠? 주격조사죠. 주격조사. 새는 주격조사 이가 이거를 현대국어로 번역을 하면 여의였음을 이별하였음을 슬퍼하니 새가 마음을 놀래게 하는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새가 이거란 말이야. 근데 새로만 나타났어. 왜? 새 뒤에는 주격조사 가가 없었잖아 옛날에는. 그래서 새 뒤에 주격조사가 이가 붙어야 되는데 새가 뭐로 끝났어? 이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격조사 이를 붙일 수가 없어서 생략한 거지. 그래서 12번에서의 중요한 거는 주격조사. 이 주격조사가 뭐로 나타났다? 생략되어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죠. 생략된 형태로 나타났다. 네. 그래서 새 요거 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빠르게 이제 13번으로 갑니다. 13번. 23번은 마잠을 이건데 마잠이 옛날에 마음이었어요. 마음. 그리고 을 이렇게 결합한 거죠. 마잠의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 중세 국어 때는 뭐가 있었구나. 요 세모 글자가 있었구나. 세모 글자.
제가 세 모글자라고 했더니 어떤 친구가, 선생님, 그거 반치우이잖아요.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냥 세모라고 하는 거예요. 반치음이에요. 반치음. 마잠. 그러면 이게 이제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죠? 이 세모 글자는, 이 반치음은 이 중세국어 시기에 사라졌다. 근대국어 시기로 넘어가면서 사라졌다.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중간본에 보면 마자물이 아니라 마음물이라고 나타나죠. 그래서, 이 세모 글자, 이 반치음이 사라졌다. 요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요거 보세요. 모음 좀 봐봐. 아래야, 아래야, 아래야잖아. 그럼 이것도 뭐예요?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다. 이거죠. 잘 지켜지고 있다. 엄청 잘 지켜지고 있어요. 원래 중세국어 시기에는 엄청 잘 지켜진다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목적격 조사. 뭐가 쓰였죠? 을이 쓰였죠. 을. 이것도 목적격 조사가 을이 결합한 이유는 모음 조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 봉화 2. 이건데, 봉화가 석달 동안 이어지니 이거예요. 그러면 봉화가 그때 우리 이거 앞에서 문학적인 어떤 해석을 배울 때 봉화는 전쟁을 의미하는 대유법이다 뭐 이런 거 배웠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봉화 뒤에 뭐가 붙어 있어? 짝대기가 붙어 있잖아. 자, 주격조사의 형태 계속 나옵니다. 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네, 계속 설명하는 이유는 주격조사는 이나 짝대기나 생략된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뭐 뒤에서? 자음 뒤에서. 자음 뒤에서 이로 나타나고, 그래서 아까 나라히 이럴 때는 이였다. 그런데 이렇게 모음 뒤, 이 모음 뒤에서는 짝대기로 나타난다. 그래서 봉화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봉화가 한문으로 쓰였기 때문에 짝대기 이렇게 혼자, 그죠? 이렇게 뻘쭘하게 짝대기로 이렇게 쓰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4번에서는 주격조사가 모음 뒤에서 짝대기, 이를 제외한 모음 뒤에서 이 짝대기로 나타났다. 자, 그다음 이제 15번 볼게요. 15번. 석 달을 해서 달을이 이제 15번인데, 이 15번도 되게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석 달을, 이건 어떻게 되냐면 석달 을, 이거죠, 이것도. 그쵸?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눈물을이랑. 눈물을도 눈물을, 이건데, 리을이 뒤로 넘어갔잖아. 그래서 를처럼 보였잖아. 근데 얘도 어때요? 석, 달, 을, 이거야. 세 달, 세 달. 3개월. 그 3개월 의미한 석, 달, 을, 이건데, 이 리을이 뒤로 넘어가서 석, 달을, 이렇게 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를처럼 보인다는 거. 그런데 사실은 뭐다? 를이 아니라, 을이다 이거예요. 을 알았죠? 목적격 조사 을이다. 자, 그리고 무슨 적기 했다? 이어적기 했다. 그리고 또 모음 조화도 잘 지켜지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16번 볼게요. 16번. 이어지니 이건데, 봉화가 세달 동안 이어지니 계속된다 이건데, 이 16번에서 니제시니에서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아요. 뭐냐면, 일단 지금 현대국어에서 이게 뭐죠? 이어지니잖아. 이어지니. 이어진인데, 지금 중세국어 때는 니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거 우리 끝말잇기 할 때, 뭐뭐 니, 뭐뭐 리, 이렇게 끝나면, 뭐라 하죠? 나 두음법칙 있으니까 이로 시작한다 하고 이발소,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랬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그 리나 니처럼, 리을이나 니은이 이렇게 첫머리에 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없애, 탈락시켜가지고 이로 바꾸는 현상을 우리는 두음법칙이라고 하는데, 두음법칙을 적용했을 때 이가 되는 거거든요? 이어지니? 그러면 이때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두음법칙이라는 건 아는데, 두음법칙을 적용했냐, 안 했냐까지 알아야 돼요. 지금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니제시니 이렇게 나타났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이 세모 없어졌다 그랬죠. 근데 이때는 중세국어 때는 세모가 반치음이 살아 있었다 이거고요. 시 이걸 보고 어떤 친구들은 뭐뭐 하시니 이거 아니야? 그러면 시는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틀리는 친구가 엄청 많아요. 자, 이 시는요, 이어지니의 지를 그냥 시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체 높임, 뭐, 가셨다 할때 시가 아니에요. 이 시는 주체 높임이 아니다가 중요한 거. 됐죠? 니제시니에서는. 그럼 니제시니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다시 얘기하면,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은 요 세모 반치음이 존재했다. 그리고 시가 주체 높임이 아니다. 그냥 이어지니다. 이어지니. 됐죠? 그죠? 16번까지 이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17번. 집엣 음서는. 자, 집엣 뭐냐면 집의스 이거예요. 집에서 온 편지. 이 정도 되거든요. 집의스.
의의 집에서 온 편지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요시옷도 그런 관용격의 편지를 음서가 편지니까 편지를 꾸미는 관용격의 기능을 한다. 아이고. 그래서 관용격 시옷이 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18번. 18번은요. 절대로 안 나올 수가 없다. 만약에 춘망이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16번이 안 나오면 아 18번. 18번이 안 나오면 제가 500원 겁니다. 500원. 네, 춘망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는데 18번이 안 나왔다. 그럼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500원 드릴게요. 자, 28번은요. 시험 범위에 무조건 나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집에서 온 편지는 만금이 사도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금이, 이거를 현대국어로 해석을 하면, 만금이가 아니라, 만금보다 이거거든요. 만금보다. 만금보다 값지다. 비싸도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 이로 쓰인 이는 주격조사 이가 아닌 거죠, 그죠? 주격조사가 이가 아니었어. 그러면 이때 이 이는 뭐냐? 바로 뭐뭐보다를 의미하는 뭐게요? 부사격조사. 자 제가 선생님이면 만금이의 이를 주격조사로 시험에 냅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부사격조사, 뭐뭐보다라는 비교부사격조사라고 해요. 비교부사격조사. 자, 그래서 만금이 사도다. 그래서 비교부사격조사 요거 좀 이제 정 이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만금이 사도다. 만금보다 값지도다. 이런 뜻이니까. 자, 이거는 또 어디서 나왔었냐면 그 용비어천가 1장에도 나왔었어. 고성이 동부하신 이런 식으로 고성이 동부하시니 이렇게 뭐 이게 나왔는데 1장에 이 고성이의 이가 뭐였냐면 고성과 같으시니 똑같으시니 이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는 고성과 같다, 뭐뭐와 다르다, 뭐뭐보다 좋다 이런 의미의 비교부사격조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 만금이 사도다의 이와 고성이 동부하시다의 이, 동부하시니의 이는 같은 비교부사격조사이다라는 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진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이때 이는 비교부사격조사다.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19번. 자, 19번. 언제 끝나? 자, 19번 사도다인데, 사도다가 지금 현대국어로 싸다란 말이에요. 싸다. 싸다. 싸다가 옛날에 사다였어. 싸다. 근데 의미가 완전 반대의 뜻이었어요. 이건 제가 이제 해석할 때, 그 앞에서, 앞에 영상에서 그 문학적으로 이걸 해석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 싸다라는 거는 중세국어 때이 사다는 값지다. 값지다라는 건 뭐야? 비싸다, 좋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싸다, 값지다. 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의미가 완전히 반대의 뜻. 근데 지금은 어때? 비싸다가 값지다잖아. 그쵸?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의미 이동이 나타났다. 완전히 반대 뜻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당시에 싸다는 만금보다 비싸도다. 요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센머리를 긁으니 또 저르니. 뭐, 이거 제가 체크는 안 했는데, 긁으니 이런 것도 다 모음 좋아. 으, 우, 이렇게 오죠. 그죠? 또 저르니. 다 빈혈을 이기지 못할 듯하도다. 여기서 이기 뒤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수 있냐면 20번인데 이기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할수 있냐면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뭐죠 이게? 이기지 못할 듯하더라 이거지, 그지? 근데 이기 뒤 이렇게 나타났어. 그러면 디귿이 지대는 걸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이거 우리 1학년 때부터 계속 배우는 거. 디귿이 지읒대는 현상은 구개음화. 그 구개음화예요. 근데 구개음화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은 거죠. 이기 뒤에서는. 현대국어에서는 구개음화가 나타나서 지가 된 거고. 됐죠? 자, 그래서 이기 뒤에서는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번까지 했는데 요 20번까지 말고 예외 뭐 다른 걸로 문제 좀 나올 수 있는 거를 좀 다시 얘기를 해보면 또 아, 다시 아니고 다른 거 얘기를 좀 해보면 뭐 이런 시옷 비읍 이런 거 있잖아요. 시옷 비읍 이런 거. 그지? 또 시옷 비읍 이런 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이 간혹가다 학교에서 좀 틀리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셔가지고 이거를 제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맞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만약에 학교에서 이거랑 다르게 배웠으면 그건 학교 선생님이 틀린 거예요. 학교 선생님. 왜냐? 제가 이 전공이에요, 전공.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럼 지금 보세요. 시옷 비읍. 일단 요거를 우리 합용병서라고 배웠을 거예요. 합용병서. 그지? 합용병서. 합용병서가 뭐야? 우리 병서 배울 때 병서, 병서 두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것, 자음을 나란히 쓰는 걸 병서라고 하는데 뭐 쌍비읍, 쌍시옷 이렇게 똑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걸 각자병서라고 배우고 각자병서라고 배우고 시옷비읍 뭐 이런 거 뭐 비읍시옷 아이고 미안 아무튼 둘 다 이상하네 시옷비읍, 비읍시옷 얘네들처럼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것을 우리는 합용병서라고 배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원래 합용병서가 나오면 이거는 어두자음군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한 개도 표시를 안 하고 다 어두자음군이라는 어자도 말 안 꺼냈어. 그 이유는 뭐냐면 합용병서 중에는 그 두 자음이 다 발음되는 합용병서가 있었고 다 안 발음되고 그냥 하나로만 발음되는 합용병서가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 합용병서는 비읍 계통의 합용병서, 비읍으로 시작하는 합용병서가 있고 시옷으로 시작하는 합용병서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 비읍으로 시작하는 합용병서는 두 글자가 다 발음됐어. 예를 들어서 뭐 부드 이러면 이 뭐 이렇게 다 발음됐다는 거예요. 쌀 있잖아 쌀. 쌀도 비읍시옷이었거든요. 그럼 이 비읍시옷이 다 발음이 됐대요. 난 어떻게 발음했는지 몰라. 어쨌든 다 발음이 됐대. 그런데 시옷으로 시작하는 합용병서 뭐 여기서 지금 시옷비읍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요 시옷비읍처럼 시옷으로 시작하는 합용병서들은 다, 아 여기 또도 있다. 또 시옷 디귿도 있다. 그치? 이렇게 시옷으로 시작하는 합용병사들은 다 된소리로 발음이 되었다. 된소리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다 발음되는 걸 어두자음군이라고 하고 하는데 지금 시옷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어두자음군이 사실은 아닌 거죠. 그죠? 그냥 된소리로 발음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옷비읍은 뭐 뿐 이렇게 발음이 됐고 시옷디귿은 또 이렇게 그냥 된소리로 쌍디귿으로 발음이 됐다는 거죠. 쌍디귿 쌍비읍으로 발음이 됐는데 근데 이게 간혹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단원이라면 이게 1학년 학생들이 배운 단원이라면 선생님들이 이거를 합용병서라는 걸 넘어서 어두장군이야 라고 가르쳐줄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떡하지? 그거는 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돼요. 이번 시험에서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뭐 무슨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학교 선생님대로 가르쳐 준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읍으로 시작하는 합용병서들. 그러니까 얘가 합용병서는 맞아. 시옷 비읍 시옷 디귿 이런 애들이 합용병서는 맞는데 자, 합용병서는 맞는데 근데 이 비읍으로 시작하는 합용병서들은 어두자음군으로 사용됐고 시옷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어두자음군이 아니라 된소리로 나타났다라는 건데 근데 학교에서 만약에 어두자음군 시옷디귿이라고 가르쳐줬으면 그거는 틀린 거지만 선생님한테 문제를 제기할 자신이 없다면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된다.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근데 문제에서 합용병서 이런 말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어두자음군은 사실은 틀린 거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다시 우리 이제 나올 수 있는 거 제가 이렇게 번호를 매겼으니까 1번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빨빨빨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뭐였죠? 히읗종성체언. 이 히읗종성체언에다가 또 뭐였죠? 주격조사 뭐가 사용됐다? 이 이거였죠. 이. 자, 그다음에 2번에서 알 수 있는 거 뭐였죠? 히읗 종성체언 매콰 이거 그죠? 그래서 히읗하고 기역이 결합 그러니까 축약돼서 콰로 나타났다. 축약. 자, 그다음 3번에서 알 수 있는 거 아, 고유어랑 한자어랑 대결을 했는데 누가 이겼다? 한자어가 이겨서 가람은 사라졌다. 이렇게. 자, 4번에서 뭐 할 수 있다? 관형격 조사. 관형격 조사. 뭐가 사용된다? 시옷이 사용되었다. 이때 시옷은 뭐일 때? 성안의 이런 뜻인데 성안의 이런 뜻인데 성안이라는 무정명사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것 뒤에서 시옷으로 나타났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에서 뭘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봄에 이거 봄에 봄에는 이 의가 쓰였지만 얘가 관형격이 아니라 관형격이 아닌 게 중요한 거였어요. 관형격이 아니라 부사격
부사격이라는 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6번에서 뭐 얘기할 수 있죠? 풀과 원순모음아 X. 원순모음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였고. 자, 그리고 또 지금 와의 쓰임이 현대국어랑 좀 달랐다. 리을 뒤에서, 현대국어에서는 리을 뒤에서도 과가 쓰이는데 이 중세국어 때는 리을 뒤에서 와가 사용되었다. 이거 7번 이어졌기. 됐죠? 자, 그 다음에 8번 고지. 고지도 이어졌기. 이것도 이어졌기. 자, 그 다음에 9번. 9번도 이어졌기도 있고. 그리고 관형격 시옷. 관형격 조사 시옷이 쓰였다. 자, 그리고 또 원순모음아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눈물을 나타냈다. 자, 그리고 이어졌기 해서 를로 나타났는데 이거 리을은 사실 눈물 할 때 리을이지 목적격 조사 를이 아니고 을이다. 요거 중요한 거였죠. 자, 10번 여의어슘을 여기에는 이어졌기 쭉 했는데 이것도 이어졌기. 이어졌기를 쭉 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 사실은 그 안에 명사형어미 움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움이 사용되었다. 자, 그리고 자, 몸 조화도 뭐 잘 지키고 있고 물론 잘 지키는 거야. 지금 이 춘망에서는 중세국어식이기 때문에 몸 조화는 엄청 잘 지켜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 지워도 되죠? 그죠? 여러분들은 다 있으니까. 자, 11번으로 가볼게요. 11번에서는 뭐 할 수 있다? 슬훈이 이거 아 몸 조화 잘 지키고 있다. 그 다음에 12번 새. 이거 되게 중요했죠. 뭐였죠? 주격조사가 어떻게 나타났다? 생략된 채로 나타났다. 이렇게 왜? 짝대기로 끝났기 때문에. 됐죠? 자, 그 다음에 새. 마자물. 이거 마자물도 뭐였죠? 마자물도 세모가 소실되기 전, 그죠? 아직 소실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어졌기 했고, 그리고 몸 조화도 잘 지켜졌고. 됐죠? 자, 그 다음에 14번은 주격조사가 어떻게 나타났다? 주격조사가 짝대기로 나타났다. 이거 짝대기 봉화 이 이렇게 모음 뒤에서 짝대기로 나타났다. 자, 그 다음에 15번에서는 석달을 이렇게 놨는데 이어졌기 사용했고, 그리고 또 모음 조화도 잘 지켜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16번에서는 뭐였죠? 니가 이로 바뀌었는데 아직 이로 바뀌기 전이었다. 그래서 두음 법칙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였어요. 그죠? 않았다. 그리고 아직 세모도 남아있었다. 그리고 이거 시가 나타났는데 시는 주체 높임이 아니다. 여기서는 아니다. 시는 주체 높임이 아니다. 이거. 높임이 아니다. 이거 되게 중요했고요. 자, 그 다음 17번. 여기에서도 뭐가 있다? 시옷이 있다. 관형격 시옷. 그죠? 자, 그 다음 18번. 엄청 중요하다 그랬죠? 18번. 만금이 사도다. 에서 만금이 이거. 자, 그러면 이 이가 주격조사가 아니라 부사격조사다가 중요한 거였는데, 그러면 이 부사격조사 이가 어디서 나온다? 용비어천가 1장에 고성이 동부하시니에서 고성과 같으시니. 아! 이게 세종어제 훈민정음에도 나오잖아요. 나란 말씀이 듄기게 나라 할 때 듄기게 그거 비교부사격조사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28번의 이는 부사격조사 비교부사격조사 인데 이게 용비어천가의 1장 용비어천가 1장의 고성 2 부분이랑 그리고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 있잖아. 그지? 훈민정음 언해본 서문에 그 뭐라고 쓸까? 세종어제 이거 어제 거기에서 보면 듄기게 나라 중귀에 달아 이거 때 에 같은 거다. 요거 알았죠? 18번의 이와 고성이의 이와 중귀의 에는 다 비교 부사격 조사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들이다. 됐죠? 자, 19번은 뭐였죠? 이거는 의미가 완전히 뒤집어졌다. 이거였죠. 그죠? 19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의미 이동이 나타났다. 완전히 반대의 뜻으로 바뀌었다. 자, 그리고 20번 마지막 20번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였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앞에서 이 앞영상에서 이 두보의 시는 국가적 차원에서 막 번역이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막 읽기를 장려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몇 번이나 번역이 됐는데 그 번역이 된 게 짠 초간본과 중간본 이렇게 일단 뭐 뒤에도 더 있었는지 모르지 뭐 비공식적으로도 있었을 수 있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이거 되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똑같은 글을
중세 국어 때 한번 번역을 했고 근대 국어 때 한번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맞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똑같은 글이니까 비교할 수가 있잖아.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죠? 그럼 우리 지금 초간본이 우리 앞에서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중세 국어의 특징을 알려주는 거였다고. 그럼 이제 중간본을 봐야겠죠, 근대 국어에서. 한번 볼게요. 뭐가 달라졌나? 나라이 파망하니, 뭐 똑같아, 여기까지, 그지? 똑같아. 메카 가람뿐 있고 똑같아, 그지? 잣안 봄에 똑같아. 풀과 나무뿐 기페또다. 여기까지 똑같아. 시절을 감탄하니 고지. 자, 나옵니다. 눈물을. 자, 요거, 요거, 요거. 그지? 뿌리개 코. 그 다음에, 똑같고. 여의어슘을 똑같죠? 그 다음에, 슬혼이 여기 달라졌다. 그지? 자, 그리고 새해 필요 없고, 마암을 이거. 그지? 놀래노다. 놀래노다. 이거 이렇게 달라지긴 했지만, 뭐, 그냥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동아의 석달을. 아, 진짜 중요한 거. 석달을 이렇게 나타났죠? 자, 또 달라진 것도 있네요. 그리고 망금이사도다. 샛머리를 굵으니 또 되리니 다비녀를 이기지 못할 테다. 아, 여기까지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지금 이렇게 노란색 표시한 것만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 자, 노란색 표시한 것만 볼게요. 자, 그러면 눈물을이, 자, 눈물을이, 눈물을이, 눈물을이 됐어. 그럼 이거 그때 우리 무슨 적기 했다 그랬지? 이어적기를 해서 사실은 눈물을인데 이어적기를 해서 눈물을 이렇게 적었다. 이거를 눈물을 이렇게 적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얘는 뭐야? 눈물도 그대로 썼고 를도 썼단 말이야. 자, 이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근대 국어의 특징을 알수 있어요. 뭐냐면 바로 거듭적기야. 거듭적기. 우리가 국어의 표기법의 특징에서 이어적기라는 게 있었고 옛날에. 그리고 현대 국어는 끊어적기예요. 끊어적기. 끊어적기가 뭐야? 눈, 물, 을 이렇게 적는 게 끊어적기잖아. 그치? 근데 옛날에는 눈, 무, 를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뭐 시옷 있지만. 응? 그런데 그럼 눈물을 얘는 뭐냐? 바로 그 이어적기와 끊어적기 중간에 있는 뭔가. 그게 바로 거듭적기다. 이 거듭적기를 사용하면 거듭적기를 사용하면 앞에도 리을을 쓰고 뒤에도 리을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을 이걸 쓰고 싶어. 응? 그러면 밥을 이렇게 쓰면 이어적기죠. 근데 밥을 이렇게 쓰면 거듭적기고 밥을 이렇게 적으면 끊어적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여기에서는 거듭적기의 표현이 나타났다. 거듭적기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중간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듭적기가 나타났다. 앞에 있는 말의 받침과 그거를 그대로 뒤에 또 적는 거예요. 이어적기 한 것처럼. 그걸 우리는 거듭적기. 밥을 이렇게 쓴 것처럼 눈물을 이렇게 적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슬혼이, 이거 볼게요. 슬혼이는 슬훈이었잖아. 슬훈이었는데 슬혼이로 바뀌었어. 근데 보니까 아까 전에 제가 모음 조화를 설명할 때, 아래야, 아가 양성 모음이었고, 어가 음성 모음이었는데, 슬훈이 보니까 음성 음성이란 말이야. 근데 슬훈이는 어때? 음성 양성이잖아. 그치? 오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나올 수 있어요?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았다. 파괴됐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슬혼이 여기 부분에서는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마암을에서는 뭐 나올 수 있을까요? 아, 세모가 드디어 없어졌구만. 이거죠, 그죠? 그래서 반치음이 소실되었다. 자, 그 다음에 석달을 이어지니.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봐봐. 석달을 이렇게 이어적기를 했었잖아, 중세 국어 때는. 근데 여기에서 석달을 이렇게 두개다 리을을 쓴거 보니까 이거는 거듭적기를 사용했다. 자, 니어시니. 이것도 보세요. 니는 그대로야. 근데 세모가 없어졌네. 그지? 그래서 반치음이 소실되었다. 요거까지. 그래서 초간분과 중간분의 어떤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를 이렇게 낸다고 했을 때 나머지는 다 똑같기 때문에 뭐 그닥 그죠? 다 비교할 게 없는데 달라진 부분만 좀 점검을 해보면 눈물을 여기 부분에서 거듭적기가 나타났다는 거. 그리고 슬혼이 여기에서 모음 조화가 파괴되는 양상. 그죠? 그러니까 파괴되는 중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암을 여기에서도 세모가 없어진 거. 그리고 석달을 여기에서도 거듭적기가 나타난 거. 그리고 니어시니에서도 세모가 없어진 거. 반치음이 없어진 거. 요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춘망을 공부할 때, 이제 이 춘망을 가지고 중세 국어의 특징과 근대 국어의 특징을 공부할 때 먼저
초간본을 가지고, 지금 이게 초간본이에요. 초간본을 가지고 이렇게 쭉 중세국어의 특징을 적용을 하고, 외우고, 그리고 나서 중간본이랑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뭐가 달라졌는가. 그래서 그 중세국어의 특징과 근대국어의 특징을 이해하는 거.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간본만 보지 마시고 꼭 근대국어 중간본까지 비교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열공해요. 안녕.